오, 뭐야, 나 잘해. 여러분, 저 잘해요.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여기 오셔서 월세로 월세. 너무 예쁘게 만들어요, 집을. 은단이들 안녕. 일단은 여기 은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들어봐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를 아예 몰랐었는데, 진저브레드 하우스라는 거를 오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독특해요. 일단은 그냥 주택인데, 안에를 스튜디오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먼저 구경을 좀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예쁜 또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만 봤는데, 여기는 뭔가 만약에 가족이 살면 뭔가 막내딸이 살았을 것 같은, 여기 보면은 보아의 팬이었나 봐. 보아 이 데뷔 때인가? 보아 사진이 엄청 많고, 1세대 아이돌을 이제 좋아하셨던 분들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신화 선배님들도 있고. 그 뭐야, 디카죠, 디카 감성. 우와, 이거 진짜. 이 옛날에 이거 그 이런 핸드폰이 옛날에는 작게 만드는 게 뭔가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막한 손에 막 이렇게 그냥 손에 들어갈 만큼. 아, 여기 볼게 많네. 추억이 너무 가득한데. 약간 그 싸이월드 감성이. 이거 봐, 여기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옛날 그 응답하라에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레트로 감성. 자, 은단이 여러분, 이제 제가 진저브레드 하우스라는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저브레드 하우스지, 근데? 진저브레드 하우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거를 제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틀이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이거 가지고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금방 하겠네, 이거. 아니, 너무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이 진저 향이구나. 그래서 진저 브레드 하우스인 거구나. 자,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가 안에 이렇게 다 있네요. 얘가 지붕? 얘가 굴도. 아, 근데 이대로 모양 안 만들면 창의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으려나, 이거를? 좀 새로운 집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또 이게 무대 연출을 또 이제 하잖아요, 제가. 이런 것도 좀 이제 연출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새로운 형태도 좀 나쁘지 않고.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 될 수가 없는, 이거를 그냥 그,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 모양이 될 수가 없네. 오늘 처음이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지붕을 먼저 좀 꾸며볼게요. 이 초코펜이라고 하나? 요거를 그냥 뿌리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이대로 하면 또 재미가 없는데. 창의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으려나? 이름을 써야겠다. 여기에다가는 일단은 여기 그걸 쓰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리 살짝 찌그러지긴 했는데. 오케이. 말리고. 여러분이 살 집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는 은단이네, 은단. 이 집은 은단이네. 여러분, 다들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집 마련의 꿈.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여기 오셔서 월세로 저한테 세 내시고. 은단이들이 아니잖아. 아, 은단이네였는데. 아, 은단이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은단이들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이것도 은단이들로 할게요, 그냥. 아, 은단이네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바보, 진짜. 은단이들이 여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같이 모여 사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좀 여기다 이제 좀 데코를 좀 예쁘게 해야겠죠? 초콜릿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촥 뿌려야 멋있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요? 해볼까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불규칙 속의 규칙, 무질서함 속의 질서. 느낌으로 자, 이렇게 지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굳을 동안 문은 아 창문을 요 핑크로 해야겠다. 창문 틀을 요 핑크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다 네모면은 이게 좀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기술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벌써? 오 뭐야 나 잘해 여러분. 저 잘해요. 이런 것 좀 붙여줄까요? 그래서 와 나 이제 잘한다. 큰일 났다. 아 이러면 또 은단이들이 또 낯설어 할 텐데 또 얘도 핑크 창문 틀. 여기는 또 여러분 또 우리 은단이들 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창문을 너무 많이 뚫어드리지 않을게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은단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아 그럼 다른 창문도 다 막아드릴까? 가둬놓고 싶은데. 다 막겠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출구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야 이 집은.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다 가시면 돼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네. 얘가 굴뚝 같은데 굴뚝으로 혹시 무섭게 들어오면 안 되죠? 굴뚝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먹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 이제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줄 그 아이싱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지금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서. 근데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가루 붓고 계란 넣고 이걸로 이렇게 불명 하면서 뭐 끝이더라고요. 네. 자, 슈가 파우더를 여기에. 여러분 요리할 때는 앞치마를 꼭 하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계란을 두 개를 흰자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한 손으로 까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냥 먼저 해볼까요? 어? 그냥 걸러졌다. 흰자만 나왔다. 오 아니다 아. 오? 아웃! 오? 아웃! 아니 노른자 깨졌다. 이거 어떡하지? 아 노른자 빼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노른자를 빼내는 그 요령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배워왔거든요. 원래는 이걸로 근데 노른자가 일단 한번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시도 실패. 일단 괜히 제가 한 손으로 해보겠다고. 죄송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야 신기하네. 이런 방법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흰자만 걸러냈습니다. 얘를 여기 이제 붓고 윙 섞을 거예요. 흰자를 부어줍니다. 도어를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1, 2, 3, 4, 5가 그 막 빠르게 세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아 이거 뭔가 확 튀면 어떡하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거 너무 난리인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거 너무 난리인데?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거 너무 난리인데? 오, 아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요런 상태까지 오, 다된것 같아요. 다된것 같습니다. 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아이싱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위치를 좀 먼저 잡고, 일단 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와, 얘 저희가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오, 야, 얘네 언제 굳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자, 선생님 인부들을 좀 쓰겠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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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이런... 아... 자,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른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흘러나오네. 빨리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선생님, 이쪽으로. 일단은 뭐 굳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의 집을 지금 우리 산타 할아버지 지금 네 분이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 따잇! 여러분,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지붕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지붕. 간혹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는 잘 붙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됐는데? 아, 근데 또제 생각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집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약간 돔 형식으로 이렇게 오픈 지붕으로 가요. 얘를 약간 좀 요런 느낌. 그러니까 창문이 다 막혀있고 지금 다 막혀있어서 지붕을 뚫어드리는 거죠. 혹시 좀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뭐 여러분 원하시면 지붕 뭐 지금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저 이거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든 돼요. 되는데 금방 하겠네 이거. 잘해. 아니 너무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가 요 안에 이렇게 다 있네요. 제가 또 여러분 이제 아시죠? 또 별명 여러분 달님이잖아요. 이렇게 지붕 열어두고 달님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별들 보면서 달도 보면서 은단이들 그렇게 또 답답하지 않게 사시라고 이렇게. 자, 은단이들을 위한 은단이 하우스. 제가 오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오, 이거 해놓고 보니까 예쁘네. 오, 이거 해놓고 보니까 예쁘네.
자, 여기서 들어와 사실 분. 자, 이제 분양 받습니다. 댓글로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살고 싶으신 분들, 혹시 여기서 살고 싶으신 분들.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진저브레드 하우스, 저는 이렇게 은단이 하우스를 만들어 봤는데 결과물이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또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죠.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 사랑하는 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아마 올해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예술은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하게 툭툭. 아이고, 아이고.